언론 장악법, 언론 재갈법이 수요일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앞날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그런 일이 이번 주에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기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만 명에서 3만 명쯤 있습니다. 기자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 재갈법이 25일 수요일 통과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흔히들 오해를 합니다. 기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국민의 입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의 입은 바로 국민의 입입니다. 기자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민과 독자와 시청자를 대신해서 물어보는 사람이고 그 들은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 악법은 곧바로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틀어막거나 가리는 악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드디어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 정권과 민주당에도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그들을 겨누는 창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언젠가는 폐기될 것이다. 이런 기도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25일 통과가 되면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고발하는 특종기사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10분 이내로 가짜 뉴스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자가 입증해야 되고 모든 증거를 다 동원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강제하고 있는 법안이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이들이 저지른 비리와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뉴스들은 게재되는 즉시 가짜 뉴스라는 고소고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진실로 밝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 3년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지금 인턴 과정 밟고 있는 그 조민, 이 아이가 부산 의전원을 입시를 치를 때 제출했던 그 증명서들,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이것이 위조됐다. 라는 뉴스, 멀리 갈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민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받은 거 그것이 위조됐다라고 하는 뉴스,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 이 세 사람 대답해 보세요.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됐다는 뉴스,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큰 발자국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일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악법, 언론악법,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 이 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아마 국회 법사위도 여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은 이제 모레 수요일 25일 드디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직전에 놓여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재갈법 유언소송 전개하겠다. 범국민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 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 동아일보 출신,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언론의 신뢰를 높여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출신이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오명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중재법을 옹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서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의 두테르트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진중권 씨가 아주 촌철살인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뉴스는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정말 우리 다 함께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는 위조 의혹 뉴스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세 사람 대답해 보세요. 이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이 대답을 물어보는 그 질문으로서 언론중재법이 얼마나 흉악한 민주 악법인지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대답 못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것이 역시 이번 주에 우리 국민들이 맞닥뜨려 있는 가장 커다란 시련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만 보면 언론 자유의 투사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 YTN 해직 사태 4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막아낸 것이 언론이다. 그해 11월 이 기자협회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 더 발전시킬 것이다. 2014년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언론의 비판 감시에 제갈 물리려는 시도 결코 안 된다. 그랬다가 4년 전 유튜브 방송에서는 언론 자유가 정권 지켜줘.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 부패할 수 없다. 이번 달 들어서 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하던 그날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저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해리성 다중인격이라고 해야 될지요. 저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48시간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직전에 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자유는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일 따름인 그런 어떤 다중인격적인 측면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